사륜안, 윤회안, 백안 등 다양한 힘을 가진 눈깔의 활약으로 눈깔 만화라는 대명사가 되어버린 만화 나루토. 그러나 정작 주인공인 우즈마키 나루토는 이러한 눈들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러나 다른 눈 못지않게 나루토의 눈 모양은 약 10가지가 될 정도로 그때그때 다른 눈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개, 세 개일 텐데 무슨 10가지예요? 자, 그럼 우즈마키 나루토에게서 볼 수 있었던 눈의 모양 10가지 지금 바로 보시죠. 먼저 나루토의 기본 눈입니다. 마치 푸른 하늘, 아쿠아마린 보석을 보는 듯한 파란색 계열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요. 눈은 보통 유전인 경우가 많죠. 나루토의 부모를 봤을 때 아버지인 미나토가 같은 눈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나미카제 일족의 특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뿌리에 담겨있는 유전자겠죠? 이러한 눈은 나루토의 자식인 보루토와 히마와리한테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루토의 감정이 격해져 봉인돼 있던 구미의 차크라가 반영된 눈입니다. 색이 붉게 물들고 동공이 구미처럼 뾰족해지는데요. 살짝 무서운 느낌이죠. 여기서 증오심이 더 강해져 구미의 차크라가 더 흘러나오면 마치 아이라인을 그린 듯 눈 주변이 진해지기도 합니다. 나루토의 증오가 더욱 강해져 요호의 꼬리가 4개, 6개가 됐을 때의 눈입니다. 온몸이 구미의 차크라로 뒤덮이고 마치 야밤에 만난 짐승처럼 밝고 동그란 눈을 하고 있죠. 나루토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생각은 있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인데요. 단순하고 귀여울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섬뜩하네요. 나루토가 풍둔 나선수리검을 카쿠지에게 사용했을 때의 눈입니다. 눈의 색은 평상시의 나루토지만 동공은 구미와 같은 뾰족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어째서 이런 눈을 하게 된 걸까요? 자세히 밝혀진 정보는 없지만 구미의 차크라가 아주 조금 흘러나왔을 수도 있고 나선수리검을 개발하기 위한 훈련 과정에서 몇 차례 반복된 구미화를 통해 나루토가 조금은 구미의 차크라를 제어하게 됐다거나 아니면 쿠라마도 지쳐서 에이 그냥 내 차크라 사용해라 자포자기한 상태일 수도 있겠네요. 나루토가 구미의 힘을 빌리지 않은 자연 차크라 모드입니다. 눈의 색이 노랗게 변하고 가로로 그어진 두꺼비의 동공을 하고 있으며 눈 밖으로 주황색 날개 모양의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같은 선인 모드를 사용한 지라이아의 경우엔 흰자의 두꺼비 동공 그리고 눈 주변이 붉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후카사쿠의 말에 의하면 나루토 쪽이 더 완성도 높은 선인 모드라고 하네요. 나루토가 완결되고 더 이상 두꺼비 선인 모드는 못 보게 될 줄 알았으나 보루토 애니메이션에서 나루토가 적의 위치를 감지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나루토가 나가토와 얼굴을 마주했을 때 감정이 격해지더니 선인 모드인 상태인데도 눈이 붉게 되고 구미와 두꺼비의 동공이 공존하는 상태를 보였습니다. 이때 나루토는 선인 모드와 구미의 차크라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었지만 이후 쿠라마가 말하기를 당시엔 선인 차크라와 공존하는 걸 본인이 거부했으나 나가토를 보고 자기도 조금 화가 나서 자신의 차크라도 잠깐 오픈했었다고 합니다. 나루토가 구미의 차크라를 컨트롤하여 자신의 의지로 발동했을 때의 눈입니다. 눈의 모양은 평상시의 나루토지만 몸에서 흘러나오는 차크라와 같이 금빛을 하고 있습니다. 나루토와 쿠라마가 서로를 믿고 차크라를 공유했을 때 발동하는 모드입니다. 눈의 모양은 이전 모드에서 동공이 뾰족해지는 구미의 눈이 되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때 쿠라마는 선인 모드의 공존을 허용하여 두꺼비 선인 모드를 추가로 발동할 수 있게 됩니다. 나루토가 6도 선인으로부터 차크라를 받아 발동된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두꺼비와 구미의 동공이 합쳐져 있지만 눈 주변에 두꺼비 선인 모드의 무늬가 없고 눈의 색은 더욱 노래졌는데요. 보루토로 넘어오면서 차크라 모드의 디자인이 변경되었지만 눈의 형태는 크게 바뀌지 않았네요. 보루토 원작 코믹스에서 모습을 보인 나루토 최후의 모드, 바리온 모드가 발동했을 때 눈입니다. 공식 일러스트를 보면 쿠라마와 같이 붉은색의 뾰족한 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루토한테서 이런 눈을 다시 보게 되네요. 게다가 눈 주변이 검게 물들어 얼굴을 넘어 머리카락까지 올라가 있으며 이것은 쿠라마의 눈과 귀의 형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나루토의 눈은 무엇인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럼 가무이!